구독자와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교육영상 시리즈 안내와 일본의 재생의료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에 관하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줄기세포와 면역세포를 만드는 기본 과정으로 추출한 혈액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등으로 분리한 후 세포를 배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DMEM 배지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영상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배양한 세포를 정복하여 확장해 나가는 과정인 개대배양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에서 개대배양은 원래 배양물에서 일부 세포를 새로운 배양배지로 옮겨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포 또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대배양은 동식물의 세포 또는 미생물 세포의 수를 늘리는 데 사용되거나 세포주들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수명을 연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개대배양의 역할로는 캘러스와 같은 세포주와 미생물 세포는 배양 과정에서 독성 대사 산물의 배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영양염의 사용 및 세포 수의 증가로 인해 무기한 동일 배지에서 배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대배양은 원래 배양물에서 일부 세포를 새로운 배지에 옮기는데 독성 대사 산물의 제거와 새로운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여 세포 사멸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세포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대배양은 특정 부위의 배양액에서부터 동일한 부피의 새로운 성장 배지로 이루어지며, 이는 세포주의 장기간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공정 또는 과학 실험에서 사용하기 위해 세포수를 늘리는 경우, 더큰 부피의 생장 배지로서의 개대 이식이 사용됩니다. 인체 세포 개대배양은 부착형 세포와 부유형 세포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고 세포 개대배양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물 개대배양은 당근의 뿌리에서 세포를 포함한 조직을 2mm 크기로 조각낸 후 배양기에서 조직 세포를 배양하면 배양 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당근 배아이며 이것을 모든 기관을 갖춘 어린 식물로 성장시키고 완전한 당근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식물체 재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참 쉽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세포 배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051-992-50509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 영상은 수작업이 아닌 첨단 장비로 세포 배양을 전자동으로 안전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체 세포 개대 배양에 관한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세포를 새로운 배양 접시에 옮겨 세포의 대를 계속 이어서 배양하는 방법으로 제한된 배양 접시 내에서 세포를 배양하면 세포들이 더 이상 분열할 수 없어 증식을 멈추게 되므로 세포가 증식할 수 있게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충분하게 차있는 배양 접시를 살짝 기울여 배양 배지를 흡입하여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하이패스로 인산 완충액을 배양 접시 벽면을 따라 흘려 넣어준 후 배양 접시를 조심스레 흔들어 워싱이 되도록 합니다. 한번 내지 두 번 반복 후 인산 완충액을 제거합니다. 접시 안에 넣어 세포가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드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로 세포가 배양 접시 바닥에 붙어 있게 하는 부착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입니다. 세포가 떨어지면 혈청이 들어있는 배양 배지를 첨가하여 드립신 작용을 도와줍니다. 혈청에는 많은 양의 드립신 억제제가 들어있어 드립신에 혈청을 첨가하며 3분간 원심 분리합니다. 펠릿만 남기고 상층액을 정도의 새 배양 배지를 넣고 세포를 조심스럽게 풀어냅니다. 소량을 덜어내어 세포수를 세는 데 이용합니다. 세포와 트리판 블루를 1:1로 잘 섞어줍니다. 세포 배양을 하는 중에 세포가 죽게 되면 세포막이 붕괴되고 트리판 블루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를 염색합니다. 따라서 죽은 세포와 살아있는 세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글라스를 올려놓은 후 삼각형 모양으로 된 홈에 세포와 혼합한 트리판 블루를 떨어뜨리면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슬라이드 글라스와 혈구수 계산기 사이로 빨려들어갑니다. 작은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중 하나에 들어가는 세포 부유액의 부피는 0.1 마이크로입니다.
세포수를 세워줍니다. 이때 트리파블루로 파랗게 염색된 세포는 죽은 세포이므로 세워주지 않습니다.